안녕하세요. 지멘스 ABC 수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툴은 오토메이션 툴입니다. 오토메이션 툴은 약 400MB 정도입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셀렉션 툴이나 프로네타보다는 다소 무겁지만 티아 포탈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오토메이션 툴은 자동화 라인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에 도움을 주는 툴입니다. 오토메이션 툴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피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을 네트워크를 스캔하여 읽어오고 디바이스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LED 깜빡거림으로 디바이스 찾기 기능도 있습니다. IP와 서브넷, 기타 게이트웨이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 데이터 로그, CPU 시간 세팅, 펌웨어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각 CPU별 런앤 스탑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시스템 진단 및 보수 기능인 백업, 복구, 진단 버퍼 읽기, 공장 초기화, SMC 카드 포맷 같은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초기 시운전보다는 시스템 구성이 완료된 라인에 적용해서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토메이션 툴이 지원하는 시마틱 제품군입니다. S7 1200, S7 1500, ET200S, 스칼란스, HMI, 시타 파워 서플라이, RFID, 모비 아이덴트, 기타 수많은 시마틱 패밀리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툴은 2020년 9월 현재 버전 4.0이 릴리즈 되어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툴은 라이센스 없이도 동작 가능하지만 한 번에 한 가지 디바이스의 운전을 지원하는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툴의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대량의 운전과 API 및 추가적인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툴의 스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티아 포탈 소프트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비슷하게 보이실 겁니다. 안에 들어가는 아이콘의 모양과 위치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화살표 처음부터 보시면 아이콘들의 기능들에 대해 추측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씩 차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우측 상단부터 진단 버퍼, 디바이스 파일 백업, 디바이스로 PC 시간 세팅, 업로드 서비스 데이터, 메모리 리셋, 공장 초기화, LED 깜빡거림, 운전 기동, 운전 정지, 다운로드, 네트워크 스캔 디바이스입니다. 오토메이션 툴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IP 어드레스, 서브넷, 게이트웨이, 그리고 프로피넷을 변경하는 화면입니다.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하단처럼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오토메이션 툴을 이용하여 CPU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화면입니다. 자동화 라인에 구성된 대량의 CPU들을 오토메이션 툴을 가지고 손쉽게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전 새로 로드하기 전에 펌웨어 버전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토메이션 툴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티아 포탈 엔지니어링 툴에서 USB 혹은 드라이브로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장 영역에 파일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토메이션 툴에서 다운로드할 폴더의 패스를 지정해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USB 메모리를 선택해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오토메이션 툴을 이용하여 레시피 데이터를 읽어오고 리플레이스하는 장면입니다. 좌편에 보이시는 셀렉트 버튼과 Write to SMC 버튼, Read and Delete SMC 버튼을 이용하여 레시피 데이터를 추가 및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CPU의 프로토콜 데이터를 로드하고 지우는 기능을 구현하는 화면입니다. 하나 UI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만으로 프로젝트를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CPU와 HMI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백업 혹은 복구하기를 원하는 PLC를 선택하시고 앞장에서 설명드린 백업 및 복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펌웨어 및 스펙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으신 모델이 있으시다면 그림처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해당하는 영역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시우스 사이트에서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시면 오토메이션 툴에 대한 정보 및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토메이션 툴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